설날 연휴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번 주 오늘 할 작업은 작은 컨테이너 하나를 하우스 안에 넣는 거다. 이런 작업은 늘 있는 작업이지만 언제나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컨테이너라는 물건이 생각보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 친구네 창고에서 바로 앞에 있는 곳이다. 다행히 컨테이너가 커 보이진 않는다. 4m에 2m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완전히 식은 죽 먹기이다. 지금 추레라가 콘테이너를 싣고 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자, 나는 잠시 기다리다가 들어갈 것이다. 오늘 나는 이 작업을 무사히 마치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한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언제나 긴장은 만빵이다. 이제 추레라가 무사히 들어가고 나는 이제 저 콘테이너를 내리러 또 저 창고로 들어가야 된다. 사무실 근처이기 때문에 주행하는 부담은 많이 있지가 않다. 우리 같은 지게차는 중장비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지게차 앞에 작업장치인 지게팔이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콘테이너를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된다. 자, 이것은 대부분 보면은 콘테이너에 지게팔 구멍은 이 가로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세로로 콘테이너를 뜨게 되면은 콘테이너는 파손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가벼운 또 작은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파손될 위험이 많이 적어지겠지. 자, 이제 콘테이너를 풀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다. 지금 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나의 베프이다. 베프이고 절친이고. 일단 지게차는 콘테이너를 뜨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우리 추레라 사장님이 발을 풀고 계시다. 자, 이제 한번 떠볼까? 이 콘테이너는 가볍기 때문에 지게팔이 끝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3m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게팔이 조금 덜 들어가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이걸 들고 나면은 추레라를 빼버릴 것이다. 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들고 추레라를 빼면은 콘테이너를 창고 입구에 맞춰놓고 내가 이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콘테이너를 들고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작업은 늘상 있는 작업이고 또 나의 동영상에도 꽤 많이 들어있다. 지금 보이는 창고 안으로 이 콘테이너가 들어갈 것이다. 요 앞에 있는 승용차는 지금 키가 없어갖고 주차를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처에 뭐가 있으면은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이곳에 내려놓고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확하게 센터에 맞춰놔야지만 나중에 들어갈 때 편리하다. 자, 이제 요것을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고
이제 내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딱 들어갈 공간을 남겨뒀다. 자, 이제 여기서 회전을 해서 저것을 가지고 후진을 해갖고 왼쪽에 놓으면 끝. 네, 작은 컨테이너라도 이렇게 세로로 들 때는 지금 지게발 있는 곳 그 아랫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다. 네, 그 컨테이너 자체 무게에 의해서 그 부분이 파손될 수도 있다. 찌그러지거나 파손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로로 뜰 때 컨테이너 배가 불러오기 십상이다.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윗부분에다가 구사리를 걸어주도록 하겠다. 뭐 원래는 36 컨테이너 같은 경우 양쪽에 구사리를 걸어주는데 요거는 작은 컨테이너 2m에 4m짜리 아니 5m던가 그거는 지금 이제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작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매주도록 하겠다. 자, 이제 요거 묶는 방법도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저 발을 밟고 있는 그 아이볼트에다가 구사리를 매주는데 또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마스터에다 매준다.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자, 이제 들리니까 번쩍 들리지 않는가. 이제 이대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잘 맞춰놓으면 끝이다. 일단 이런 것은 바닥 수평 자체도 잘 맞아있기 때문에 수평 보는데도 큰 스트레스가 없다. 그냥 갖다 놓고 그 위치에다가 밀어서 놔줘도 된 끝이기 때문에 정말 쉬운 작업이다. 올해도 벌써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다. 정말 세월은 너무너무 빨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자, 오늘 작업은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위치만 잡아주면은 또 하나 완벽하게 끝나게 된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도 컨테이너 영상이고 이번에 오늘 올리는 영상도 컨테이너 영상이고 컨테이너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면은 언제든지 내가 하는 한도에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자, 오늘 나레이션은 좀 싸가지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 내가 왜 이렇게 반말체로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또 느낌이 이렇게 또 녹음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근데 대사를 따로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많이 막히긴 하는데 자 이제 뒤로 신호 해줄 때까지 밀어주고 또 잘 맞았나 하긴 한 다음에 뒤에서 맞았다고 하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그냥 오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수평을 봐주기 위해서 수평이 어느 정도 맞추긴 해야 될 것 같다. 이 콘테이너 납품하시러 오신 분이 밑에 받쳐줄 만한 작은 철판 조각을 가지고 와갖고 또 수평이 또 간단히 맞을 것 같다. 자 들고 있으면은 그 밑에 다시 수평을 놔줄 것이다. 너무 뒤에 많이 붙었나 보다. 자 이때 낼 때 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놓을 때 항상 손을 조심해야 된다. 간혹 이렇게 네 군데 수평을 볼 때 뒤쪽에 안 보이는 곳에서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작업이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친구 창고에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